네, 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아, 이제 저는 신령님들을 참배할 때 이제 오십시 하고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신령님들을 청할 때. 네. 아. 이제 2024년도 갑진년에는 큰 장마가 많이 옵니다. 그 홍수, 폭우, 우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 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산행, 물놀이, 아이들은 물놀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산행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도에 갑목이란 이제 오행상으로 갑목이란 기운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큰 소나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내 갑진년입니다. 그러면은 무토가 망증이 토가 많이 활성을 하는 한 해가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원래 어른들이 아프시던 허리가 더 많이 아파진다. 관절이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낙상수가 많아요. 이제 뭐 무릎을 다친다, 뭐 팔을 다친다 이런 낙상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피부질환, 위장, 비장 쪽으로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에 따라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또 처음 알게 돼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선생님. 2024년도에는 농촌지역, 농가지역으로는 구제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잘못하면 많이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살처분을 하고 또 직접 그 가축을 키우신 분들은 예방을 굉장히 많이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많은 동물들이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런 그 홍수나 이런 산사태를 먼저 나라에서 예방하지 않으면은 요런이 덧글죠. 그리고 이제 농가 지역으로는 살처분이에요. 먼저 해줘야만이 민심이 나빠지지가 않겠죠. 네. 이웃이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또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갑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무토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습기가 좀 강한 나라잖아요. 습도가. 중국하고 관계도 굉장히 내년은 원만하지가 않고. 그리고 북한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나무라는 이 갑목이라는 나무는 그 수의 기운에 약합니다. 무토와 수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 거기에 특히 북한과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고 살 기운이 좀 버쳐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2024년도 4월 10일이 총선 날짜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날짜가 희한하게 요상하게도 2024년도 갑목인데 그 날이 갑진년에 갑진월에 갑진일입니다. 그러면 진이 삼진이 쓰리 삼진입니다. 그러면 이 진이라는 성분은 수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진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안으로 보면은 수라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물구덩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총선 자체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한쪽이 완전 폭망이 돼버려요. 어느 한쪽이 조금 이제 60% 40% 아니면 50% 50%가 아니고 완전히 한쪽으로 폭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시끄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2차전지, 그 다음에 방산업을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개발을 해서 방산업 쪽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신경을 좀 쓰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 쪽에도 관련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경제는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많이 시끄럽고 많이 힘든 한 해가 되고요.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내년 한 해는 국민들의
오름과 탄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무조건 기다리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내년까지 전망으로 봐가지고는 주식이 조금은 위험하죠. 많이 이제 폭락한다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그건 또 겪어봐야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화폐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코인이 전쟁이 나고 미국의 은행들이 붕괴가 되고 외국의 은행도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은행들이 다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많이 활성화를 띄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금이나 은이 오히려 더 안전자산으로 보지만은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 아니고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코인 쪽으로는 가상자산이라고는 하지만은 전쟁이 나버리면은 금을 들고 은을 들고 나가기는 힘들어져요. 그런데 코인은 들고 어느 나라든지 들고 나가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조금 더 내년에는 많이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은행 붕괴,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송금 처리, 화폐 개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코인이 조금 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활성화를 띄지 않을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뭐 완전 사고가 난다, 뭐 전쟁이 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죠. 하지만은 각 나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도상 끼고 있는 좋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쉽게 나진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운으로 봐가지고는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조금은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지 싶은데. 네. 네. 좋은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고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